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와일드코님과 대궁입니다. 없으면 석판 기본 옵션. 이번에 니케 비욘드 메모리즈 니케 오프라인 행사 1.5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저 읽었어요 지금. 모를 수가 없는 홍보 문고. 아무튼 이번에 니케 1.5주년 와셨는데 어때요 지금 기분? 그러시지? 선배 지휘관으로서 제 후배 지휘관이잖아요. 정말 좀 들어요. 네, 죄송한데 지휘관 냄새. 하극상 각을 재는 델붕이. 당신 꼭대기 봐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제 123 찍었거든요. 당신 두 배예요 최소. 그렇게 끝난 델로의 폼. 야 그거 알아? 우리 되게 운 좋은 거야. 예약을 2,000명이 달했대. 아 맞아 2,000명 했대. 근데 이게 그거야. 2,000명이 했는데 금방 나가고 못 한 사람도 되게 많고 아쉬운 사람 많다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신해서 못 간 사람들을 위해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초청돼서 욕하다. 경제 순환한 보람이 있다. 오 이거 전초기지잖아요. Beyond the memories. Beyond 더요? 응. Beyond 그예요. 그 Beyond 더. 아 이거 Beyond 더. 아 이게 근데 Beyond 더가 뒤는 묵음이야. 아 뭐야? 아 장고야? 민망한지 시선을 회피하는 델붕이. 이거 보니까 이거 깨진 것들 보면 다 추억이 가득한 거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저 이 레드워드 이 일러스트 처음 보는데요? 와 이거 몰라요? 몰라요. 아 맞다. 너 18집이었지? 잠깐만 어디 지역이야? 26집이라고요? 예 26집이에요. 거의 한 두 달 더 걸리. 일기도 전에 스포당한 델붕이. 자 그럼 슬슬 들어가 볼까요? 내부도 볼까요? 이게 지휘관실로 가는 건데 이거? 안녕하세요. 와 이런 식으로. 아니 그리고 애들 모자네. 라피 모자랑 네온 모자가 있어요. 그리고 딱 이게 색감의 구성도를 보면은 이 지휘관 방인 것 같아요. 노래도 나와. 어? 야 상담 마렵지 않냐 이 노래 들으니까? 혹시 상담 누구 하세요? 어? 여기 앉아보실래요? 괜히 상담 이야기를 해버렸다. 그래 델로야 무슨 일이니? 전투력이 좀 딸린달까? 왜 그럴까? 가차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 아하! 오케이! 경험도 120 상승! 상담 난이도 선택지 최하. 오 마이 갓시 오 마이 갓시. 야 그 장면이야. 마리안이 처음 나와가지고 지휘관을 깨우는 장면. 저 솔직히 말해요. 뭐야? 마리안 처음 봤을 때 그냥 설명하는 캐릭터인가 보다. 아 약간 좀 약간 스탠다드형 캐릭터인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얘가 거기서 마리안으로 물들어가네. 히로인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아 진식 이거 혹시 비틀었어요? 마리안보다 더 아파 보였다. 어? 아 잠깐만요. 아 보자마자 이걸 보여준다고요? 아 이거 아 시작부터 너무 제가 이 총을 네네. 준비한 게 이 총은 안타깝게도 지휘관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직접 아 이거 이거 왜 PTSD를 실시간으로 레처보다 더 독한 제작진들. 우와 와 무게가 현실적이야. 우와 무게 되게 현실적이에요. 지휘관 예? 짐스캔 니키는 사살하는 게 병목. 젠장 내 라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사야 할 곳을 알았다. 뭐야? 진짜 나와요? 나오는 거야? 야 너도 한번 써봐. 야 미안하다 말이야 죽었을게. 모더니아로 태어나렴. 야 이거 사이버 아니에요 이거? 어쨌든 아니네. 넌 마리안 팬한테 저항받을 거야. 어? 야 여기는 이제 루드밀라 앨리스가 여기서 모더니아를 다시 조우하죠. 아 맞지. 혹시 델로님 예. 회기 때 충격적인 장면 기억나요? 마리안이 언체인드 통화를 딱 쏘는데 1호 막은 거 기억나요? 나 그때 그 충격 못 왜요? 아니 아무리 센 건 알겠지만 그걸 심지어 입으로 물고 나중에 하는 것까지 더빙이 돼 있잖아. 그렇지 통화는 보고 너무 거친 표현은 좋지 않아요. 스토리 충격에 흥분한 델붕이. 아니 이건 뭐야? 아 여기 이어서 와 통화튜브다. 뭐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간 랩처 및 애초에 토크티브라는 말 자체가 투다쟁이라는 말일걸요? 우리 유비분들의 아버지 왠지 아세요? 이분이 장비를 정말 잘 쳐요. 제 첫 그 장비 경험을 해줬어요. 제 최고 장비를 딱 주더라고. 그래서 드디어 나도 최고 장비 오너가 됐다. 델로님 이거 움직여요. 움직인다는데요? 오 이거 뭐야? 어머 뭐야? 우와! 야, 이 맞다. 기억난다. 야, 저 이걸로 커버즈 썼잖아. 오! 야, 뭐, 나 어떻게 간 거지, 이거? 야, 수완이 이거 어떻게 들고 가냐? 잠깐, 근데 여기 위치는 우리가 맞아요. 아니, 너는 네거티브. 묘하게 얼른. 왜요? 뭐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승리의 여신 니켓인데?
이게 뭔 줄 알아요? 오버전 화면이잖아요. 나 처음에 오버전 나왔을 때 나 맹전신으로 못 봤단 말이야.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 총을 자기한테 겨눈 다음에 틱틱틱틱 하는 게 그게 좀 힘들어. 아 도로시 상징 무기네요. 네. 홍차에다가 와 목걸이 그다음에 도로시 무기. 아, 도로시 웃을 때가 정말 좋아요. 도로시도 진짜 좋은 캐릭터거든요. 제 총알 못 봤나요? 와 잔인해라. 이거 빨간색으로 빛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 PTSD 오네 진짜. 야, 잠깐만. 맹목적인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섹시걸. 이거 라푼젤 그거 아니야? 어 라푼젤 그거. 라푼젤 이거 몰래 보려고 이거 훔쳐뒀던. 야 잘 준비했다. 이젠 슬슬 무서워진다. 와 잠깐만 레드우드 카세트다. 미쳤다 잘 만들었다. 이제 보니까 여기가 레드우드 세트지네 지금. 이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갓데스 스쿼드 다 마음 아픈 애들이다. 야 이때 미즈 시절이었어. 도로시도 성격 진짜 좋았는데 이때. 왜 이렇게 죽어버려야 되잖아.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스노우 화이트도. 이 둘이 그냥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너무 찡잔해였어. 잘 지내는 게 너무 좋아. 들루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리안 스킨 중 최고 인기 투표를 받은 스킨입니다. 일명 남자의 로망 스킨. 아~ 야 이거 참. 오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스노우 화이트 거잖아요. 그렇죠. 아 역시. 아 근데 아 잠깐만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오는 건 좀 슬픈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노린 배치 구성. 지휘관 저를 꼭 찾아주십시오. 뭐죠? 아 맞네. 아 저거 델로님 괜찮아요? 잠깐만요 이거 저한테 스포 아니에요? 델로님한테 엄청난 스포죠. 뇌정지우신 것 같은데. 공식에서 퍼붓는 스포. 아 진짜 라피 이렇게 웃으면 참 웃던데. 너무 FM이었어. 그만해요 이제. 왜요? 아 그냥 라피가요 처음에 계속 FM이었잖아요. 근데 이 레드우드와의 그 이야기를 끝낸 이후로 애가 진짜 내가 되래 돼. 내가 처음에 FM 마냥 아 지간이 벌써 갑자기 갔는데 어? 나왔어요. 지간이 제가 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맨날 갑자기 갑자기 와 얘 뭐야 안 했으면 이겼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 그래서 애가 와 안 했으면 이렇게 탈락 지간이 벌써 이런 식으로 탈락하는 그런 느낌 있어요. 왜? 가죠? 어서 빨리 벗어나고 왜? 싶은 텔로였다. 어? 야 이제 여기는 이제 이벤트 스토리네요. 와 이때까지 나온 아 이게 아마 처음에 나온 거 아닌가? 어 기억나네. 아 여기가 출신이네. 역시 일레그 붐 하네. 빛나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어? 내 체액에 있네요. 빠니 찌찌찌 이제 느블랑 조합이라고 유명한 조합이죠. 내가 볼 때 이 형은 그냥 갈색 피부 좋아해. 갈색 피부 좋아하는 거. 저 베이 도보 같잖아요. 아 진짜 네. 아 나 개인적으로 아 나가는 진짜 야 진짜 잘 뽑았다. 아 왜요? 아 예, 자랑스러워서. 왜 그래요? 아, 우리 형 이럴 때마다 자랑해. 여기 멋있는 또 크사원의 락터 이 라푼젤 도로시. 아 다 이렇게 하는구나. 12시부터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운 좋게 기회를 얻었네요. 필로 이번에 저주와 그리고 이거 또 이제 미모의 코스프레 분들이 이렇게 딱 여기 왼쪽부터 이제 도로시 그다음에 라푼젤 중앙에 이제 크라운 그리고 우리 홍련 그리고 이제 스노우 화이트 이렇게 모였습니다. 각자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3, 2, 1 델로님 한번 가봐요. 중앙에 한번 찍어보세요. 약간 이런 건 좀 약해서요. 어 왜요? 부러워요. 그럼 저 찍어주세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자 하나 둘 셋. 야 됐다. 나 저 솔직히 떨려. 나 뒤에 못 보겠어. 어딘가 공허한 눈빛. 포토 카드 사용 안내. 얘랑 10장의 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 되게 다양하게 있네. 여기서 하면 되나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델로님 저 돈이 없어서요. 그 델로님이 대신하죠. 쓰레기를 보는 눈. 와 델로가 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우. 어 잠깐만요 지금 뽑혔거든요 세 장. 자 하나 둘 셋. 아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이 자식은 그냥 갈색에 묻혀 있어. 하나 둘 셋. 어 일레그 좋아. 일레그 좋아. 아 몰라 일레그는 형도 좋아해. 나 일레그 좋아. 아 알았어. 자 다음 하나 둘 셋. 홍련? 홍국이 가져가. 나 홍련 좋아해요. 아유 난 근데 홍련 이쁘다. 난 릴레그가 훨씬 더 좋아. 캔벤지 제작 가이드인데 여기 이제 디자인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아 잠깐만. 아니 익숙한 분이 보이시는데. 잠깐만. 아, 형 왜 여기서 나와 형이? 아니 여기 뭐예요? 아니 최고의 니키가 아니실까? 야 입어지셔 나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신 다음에 저는 이 니케예요. 저도 이 니케예요. 니케가 아니지만 리버디죠? 리버디.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립감이 좋은데요? 하나, 둘, 셋. 된 건가요? 야! 우와! 신기하다! 자, 이렇게. 아, 이거 아이돌 배지 같대, 나름. 이렇게 보면. 아, 사진이 잘 나오시긴 하셨어. 야 진짜 이제는 어찌 보면 이제 이 니케 오프라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네, 저희는 아무래도 한평생 네.
시스템 때문에 구경을 못하고 지금 구경 블루광만 하죠? 블루광만? 아니요, 구경만 하는 거죠. 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로. 구성이 되었냐? 오, 잠깐만. 스트랩 나쁘지 않다. 오, 스트랩 좋지. 오, 스트랩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별로님, 떨림 좀 해주세요. 야, 네가 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네 담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미사일스의 CEO라도. 진심 사과받고 싶은 터빈이었다. 그렇네. 아, 나 개인적으로 엑시아도 엑시아인데 나 이거 너무 가지고 싶다. 오, 이게 모형이고 이게 완성본이네. 어, 이거 도색 안 한 거. 빨리 에볼레이터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유는 묻지 않기로 했다. 아,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천장의 레드도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의미야, 이거? 내가 천장했다고 이거 긁는 건가? 어? 이건 뭐, 오 마이 갓! 나에게 이런 걸 주시면은. 나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갖고 싶어요. 나도 이거. 입을 수 있어요? 눌리면. 아, 그러면 뭐. 역시 감다살. 나 같은 사람도 입어야 된단 말이야. 형, 우리 지금 하나 골라가지고 복싱하래. 난 좋은데? 오 마이 갓. 어? 아니, 이게 뭐야? 이것도 정답이었는데?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굿즈까지 다 즐겼으면 이제 나오시고, 어, 이렇게 메이드 분들이 반겨주는 에너지 카페가. 에너지 카페가 메이드랑 프리바티가 반겨주네요. 아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케 메이드 카페 에이드라고 합니다. 오! 들었어요? 주인님이라 해주셨어요. 자, 봐봐. 아, 이렇게 맛있는 거. 그걸 오늘 아까 보니까 프리바티랑 같이 준비를 하신 것 같던데. 어, 맞아요. 오늘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어, 오늘 많은 주인분들이 드실 수 있는 거.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케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누군지 아실까요? 역시! 네, 그래, 역시 당연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어? 바로 괴롭히는 쓰레기 주인인데. 혹시 에이드 포즈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그 특유의 포즈가 있거든요. 에이드. 아, 맞아. 오! 아, 디테일 아셔. 이케 하면서 혹시 캐릭터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뭐 이벤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메인 스토리 뭐 이런 거에서 혹시 그런 거 보고 감명 깊게 뭐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 감명 깊게 받아들이는 거는 역시 메이드 포유 이야기가. 아, 근데 나도 개인적으로 이거 메이드 이거 스토리 되게 재밌게 봤거든. 저희 메이드 포유 많이 방문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오, 세트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은 형 뭐 먹을래? 난 부끄러운 프리바티 세트가 좋은데. 그럼 위에 두 개를 내가 시킬게.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반갑게 이제 프리바티 이제 메인을 남겨주고, 그리고 별로님이 좋아하시는 드레이크가 이렇게 있고요. 코카, 에이드, 코카도 이렇게 남겨주네요. 좋습니다. 한번 결제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A, B, C라고 합니다. 나와서 먹죠. 자, 이제 처음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별로님이 뽑으신 게 A고요. 이제 이게 B입니다. B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껴서 먹는 거. 오렌지 주스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싹! 그리고 비슷한 놀랍게도 이제 프리바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바티가 하트 뿅뿅 하고 있네요. 맛 어때요? 오, 맛있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그 A세트죠? 그 A세트죠? 이게 A세트 그 마카오까지 먹었어요. 광고인 걸 잊었는지 다 먹은 대부분. 이게 프리바티.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면서 잘 보시면 여기 안에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보이세요? 이 안에 이게 진짜 과일이 들어있어요. 진짜 맛있어. 원래 이렇게 좀 티타임 즐기면서 이런 식으로 좀 먹고 싶었는데. 아, 초콜릿과 짠이나. 초콜릿이 굉장히 진하고 좋다. 근데 초콜릿 위에가 크림이 되게 호덕적으로 맛있어. 너무 많아 크림이. 깨작깨작 드시지 마시고 그냥 아 어떻게 들어가도 한 번에 넣어야겠다는 마인드. 그치? 아. 우와. 근데 맛이 어때요? 아, 약간 그 크리미가 좀 달아. 아, 크리미야? 아, 좋아. 구수해서 좋네요. 네네. 네, 제가 지금 핸드폰 발열이 엄청 심해서 저 방송 키고 싶어도 못 켜요, 여러분들. 여튼 네. 저희 도쿤형이랑 저랑 니케 1.5주년 이렇게 맞죠? 이벤트 카페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입구부터가 너무 디테일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입구 아니지. 우리 0.5주년 1주년 했을 때 AJF 갔을 때. 아, 맞아. 그거 행사 갔잖아. 그때보다 더 높아졌어. 맞아. 그 나중에 내가 이 생각을 해. 저기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진짜로 유실물도 숨겨놓으시는 게 어떨까. 야, 진짜 이런데 요식 비벼봐. 잠깐 비벼봐. 야, 잠깐 비벼봐. 오, 떴다! 그래서 0.5주년, 1주년, 그리고 이번 1.5주년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를 해서 너무나도 좀 감경 깊게 봤고요.
이렇게 또 추억도 좋았고 이거 정성도 좋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대기하는 거 보면은 엄청난 얘기들이죠.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데거티브와 이제 와이틀리언 데거티브와 와이틀리언의 이제 니케이 1.5주년 오프라인 행사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오프라인 행사도 그거 아시죠? 재미가 있었다.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